9월 마지막 주입니다. 앞으로는 연령에 상관없이 코로나19 증상이 가벼우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몸 상태를 관리하며 재택치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 적용 대상자를 경증, 무증상자로 확대함에 따라 경기도 의료체계도 바뀌었습니다. 도에서 전담하던 재택치료자 관리를 시군으로 확대하고 시군별로 재택치료협력병원을 지정해 24시간 전담 관리합니다. 경기도는 단기생활치료센터도 설치해 운영 중인데요. 집에 있다가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이 치료센터에 가 진료를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입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번 주 열렸고 이 방식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현장 신청으로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포천시와 가평군, 연천군 등 북동부 시군의 특별한 보상을 추진합니다. 중첩 규제로 낙후된 북동부 지역의 규제 합리화와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포천과 가평, 연천 등 6개 시군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 상수도를 확충하고 도로 확포장이나 관광마을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양레저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2021 경기국제부트쇼가 온라인 전시회로 개막했습니다. 유튜브 형태로 제작된 100편이 넘는 영상 콘텐츠와 제품을 소개하는 페이지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가 관람객들을 기다립니다. 경기국제보트쇼 홈페이지의 온라인 전시관과 유튜브 경기국제보트쇼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계곡에 이어 바닷가 불법에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 민생특별사법 경찰단이 올여름 도내 바닷가 주변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했는데 적발된 건이 14건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중인 카페와 음식점, 바닷가 인근에 아궁이, 닭장 같은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업소 등 여러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하고 각 시군에 행정 조치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